네, 여전히 좀 가라앉아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같은 장 프로들은 어디에 주목했을지 프로의 시선으로 함께 해보시죠.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소녀로 HB 투자그룹 팀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부터 가보죠.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조용했던 가운데 튀어오른 작은 테마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양자 암호. 양자 기술이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불붙은 이 양자 암호 대전 속에 과연 종목안에서의 승자는 누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먼 그림 같긴 합니다만 미리 좀 체크하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주제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손 팀장님께서 이쪽을 봐주셨어요. 사실 연초에 AI 테마랑 같이 좀 급반등했던 시세가 있었어요. 그 이후엔 조용했었는데 오늘 좀 튀어오릅니다. 선정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사실 뭐 어떤 주도 섹터가 된다라기보다는 오늘 좀 시장이 좀 조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 상위에 좀 양자암호 섹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꾸준하게 작년부터 어떤 정책발이 나왔었고 저는 좀 수남의 관점으로 그래도 좀 감초 같은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을 주름잡는 섹터는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당 섹터들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항상 보완해 주는 것은 뭐 보안 섹터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을 좀 개발된 기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기술력을 지키는 것은 보안 섹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보통 좀 굵은 맥은 보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CBDC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이런 수혜로도 입을 수 있고 일단 뭐 뉴스를 보더라도 사실 어떤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진행한 양자 과학기술 최고의 전략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좀 트리거가 된 것은 이제 현대랑 LG가 뭐 3.5조 가량을 좀 뛰어든다 이 뉴스에 좀 베팅이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강한 모습 보여준 다음에 뭐 외인의 매도세도 나오고 있고 대장급 종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들도 음봉이 나왔지만 제가 보통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들 이 섹터들은 지금 당장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양자 암호나 이 보안 같은 종목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다음에 그들이 피로도를 겪을 때는 감초처럼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섹터가 됨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뉴스에서 기회를 찾으신 것 같아요.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양자 기술이 거론되고 있다. 너무 거창하잖아요, 진짜. 뉴스를 말씀하신 대로 3.5조 투자 뉴스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인 백금을 대체할 값싼 물질로 무엇이 있을지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찾는 그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다 찾아주나? 이제 정말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좀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양자 암호 이게 뭐예요? 팀장님? 네, 우선 저도 이제 공대를 나오긴 했지만 이제 산업공학을 나왔기 때문에 물리학 쪽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압력을 가했을 때 쪼개지는 거, 그러니까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양자라고 하는 것은 흔히 좀 원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입자 단위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저는 봤을 때는 뭐 중첩이나 얽힘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복사가 불가능한 성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복사가 불가능한 성격이기 때문에 암호 해독 분야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까지 개발된 양자 컴퓨터라고 했을 때는 진짜 컴퓨터가 개발된 것이 아니고 이 양자의 기술력을 비롯한 이제 계산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계산기를 비롯해서 컴퓨터를 컴퓨팅 기술력을 가진 좀 기술 개발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나 이런 기계들은 이제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진법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런 알고리즘이 이미 간파가 되었기 때문에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하면은 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킹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신기술로 좀 우리가 여겨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현대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좀 이 양자 역학을 이용한 시스템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백금이 워낙 비싸서 대체재를 찾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을 돌려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양자 역학으로 계산하고자 이제 개발한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신사업의 영역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크기는 커지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은 커지지만 스마트폰에 넣는 뭐 OLED나 뭐 이런
화질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자 역학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안이 굉장히 뛰어난 미래 신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자동차에서도, 그러니까 수소차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백금인데, 거기서 대체할 게 무엇이 있느냐,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반도체도 그렇고 수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수를 줄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해보면 좋겠는데, 실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여줄 그렇죠. 수 있는 관점에서 기대가 되고 있다. 그걸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 26일부터 글로벌 양자 학술 전시 행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큰 뭐 박람회라고 주목을 하기에는 시장의 어떤 관심도 자체가 적고, 여전히 굉장히 좀 이 시장이 벌써 열렸나 싶기도 정말 거의 초기 단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 관점에서 정말 기회의 영역이라고 접근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을지, 이 전체적인 매매 전략 측면에서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우리가 추시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없던 게 새롭게 생겨났을 때 이게 도입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로봇이 그랬어요. 로봇이 아예 그냥 일반적인 장난감으로 쓰이다가 산업에 뭐 스마트 팩토리 정도 쓰이다가 이게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구가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을 때.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실제 이 사람을 대체할 만큼 기술력이 올라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주가 같은 경우가 움직입니다. 뭐 투자라든지 그런 게 더해지면 더 가파르게 움직이는 거죠. 상용한 기점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 기점의 밸류까지 더해져서. 근데 이쪽 산업으로 와서 돌아보면 아직 좀 멉니다. 네, 돌이켜봐야 될 게 많고, 그림은 큰데 스케치를 안 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확인하고 갈 거는 뭐냐면,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이거를 상용화하려고 하면은 어떤 단계의 기술이 필요한지 그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 같은 경우가 이 그림을 그리다가 실적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아이온큐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하던데. 이때까지 못 나오다가 이번엔 좀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아직 그래도 그 지속성은 그렇죠. 봐야 된다. 네, 확인할 게 많다 보니까 좀 확인은 하고, 근데 여기에서 대기업의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단행되면 이제 구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 나갈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확인할 과제가 좀 많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KCS 아까 손 팀장님도 거론을 해주셨는데, 시세로 봤을 때는 오늘 좀 끌고 가는 힘이 좋았다가 전체적으로 시장 좀 장중 변동성 겪으면서 현재는 은봉의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가장 유망 종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세요? 우선 뭐 협력을 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 시켜보는 거죠. 협력해보고 시켜봤는데 못하면 그냥 뭐 시범사업처럼 테스트 구간을 거쳐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이 뭔지, 이 사업이, 이 부분의 산업이 되려면 핵심 기술이 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뭐 프로그래밍, 여기에 더해져서 이 부분을 좀 다각화로 세분화하는 그런 파트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의 핵심은 뭐 해당 기업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가 움직이는 게 답이긴 하지만 우리가 핵심이 뭔지 언제나 고민을 해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테마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테마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결국은 이성우 이사님은 좀 보수적으로 주셨어요. 하지만 물론 이제 장기 관점에서 보신 건 아니에요, 송 팀장님도.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도 뭔가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갔을 때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저는 어떤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애널리스트적인 성격이 있지만 저는 트레이더 성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 실적이 가셔야 될 때까지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사이에서 수요 공급 사이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덤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고요. 제가 오늘 양자 암호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꾸준하게 키워드를 말씀드렸죠. 네. 보안, 그다음에 뭐 CBDC, 양자 암호. 이제 뭐 보안이라 이런 부분도 사실 2018년, 2019년 이후에 그 전후로 나온 개념이고, CBDC 같은 경우는 2021년이나 2022년에 나온 이력이고, 그다음에 양자 암호 같은 경우도 2022년 전후로 나오면서, 근데 사실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 움직인 종목들을 대동소이했습니다. 뭐 텔레필드나 뭐 KCS나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보안 같은 경우는 뭐 드림 시큐리티나 뭐 라운 시큐어, 뭐 삼성 뭐 SDS 이런 종목들을 움직였었는데, 제가 오늘 들고 와가지고 제가 한 번도 이 종목을 지금 사가지고 이 정책 발언이나 정책 지원이 가셔야 될 때까지 들고 가자 이런 말씀을 아직 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좀 변동성 강한 종목들이 많지만 네. 해당 종목들이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오늘 이제 3.5조 뉴스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고 음봉 나왔고 외인 순매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기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이 종목들이 그래도 시가총이 다 천억 원에서 2천억 원대 사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고 만약에 AI가 강세를 보이면서 피로도를 보인다면 어떤 섹터가 있을까? 뭐 시스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다음에 어떤 섹터가 있을까? 물론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가 나왔을 때 뭐 CBDC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서 매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순환매가 들어온 경향일 때는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외인과 기관이 뭐 3개월 이상 순매수는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했다가 뭐 슈팅이 나오면은 네. 청산하고 슈팅이 안 나오면은 짧게 뭐 예.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노력을 탑픽은 어떤 종목이에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고요. 보안으로. 우선 뭐 보안이든 뭐 CBDC든 양자 예. 암호든 다양하게 좀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3등 유지하고 있고 변동성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뭐 트레이딩 스킬이 많지 않으신 개인 투자분들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좀 갖춘 종목이다 그렇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 발표 결과 매출액은 18%, 영업이익은 42%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보안 관련해서는 거론길이 상당히 좀 실적과 안정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9년에 삼성 SDIS와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식 파트너로 계약한 이력이 있고 2021년에는 한국은행에서 진행한 CBDC 사업에 참가 이력, 그 다음에 네. 2022년에는 국가 디지털 플랫폼 핵심 기술 연구 주관 기업을 선정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 이 지원하겠다 이 발언이 나왔지만 어떤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물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예타를 통해서 2031년까지 꾸준한 어떤 지원이나 정책 발언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주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드림 시큐리티가 높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 동향 같은 경우도 외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오늘 같은 경우 외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 타점을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3,050원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850원 목표가는 3,450원을 잡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다음에 어떤 좀 AI나 앞서 말씀드린 섹터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드림 시큐리티의 외인 순매수가 3개월 연속 들어오면 그때가 진입 타점이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디테일하시죠. 장중 8%까지 올랐다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 기회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3,450원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드림 시큐리티 잘 또 이렇게 짧게 방망이를 잡고 가면서 꾸준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팁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로 가겠습니다. 이쪽은 좀 어둡죠. 희비가 좀 교차하면서 과연 이 섹터가 다 같이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매번 듭니다. 바로 음식료입니다. 실적 전망도 어둡고 저평가 구간이기는 한데 과연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종목을 좁히는 게 또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오늘은 주인공이라고 하면 뭐 엔터도 있었고 종목 안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운됐었기 때문에 좀 작은 쪽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음식료 고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선 1분기 실적 시즌인데 실적에 대한 차별화가 나오는 종목들이 음식료 중에도 있어서 네.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좀 볼게요. 일단 주가 차별화의 원인은 결국 실적에 있는 거예요. 네. CJ제일제당 이번에 컨센 한 15% 하회한 거 맞죠? 네.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 반영된 게 아닌가? 여기서 못 가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매월 이렇게 집계를 하는 오리온 같은 경우 또 농심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사업이 있기도 하고 네, 이 사업 안에서 그 가격 지표를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라이신 가격이랑 네. CJ제일제당의 주가는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런데 라이신 가격이 빠져서 반등이 못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CJ제일제당은 상대적으로 음식료 중에서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 반대급부로 오리온이라든지 농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매출의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 판매 도 있지만 해외 판매에서 이제 다각화가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특히 오리온 같은 경우는 월별 실적 발표를 쪼개서 보면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이쪽에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부분에 한 2개월 전쯤에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게 네. 이 정도로 좋을까 일회성이 아닐까 재고를 미리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예. 다음 달 실적까지 좋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춰볼 수 있는 거는 이 시장 개척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점이겠고 아. 실적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음식료 업종 중에서 주가의 차별화가 되는 원인은 뭐 바라보는 가격 지표의 차이라는 점이겠고요. 반대급부로 주가가 좋은 이유는 국내에서 이제 해외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진 기업,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심도 좋았던 이유는 결국은 제품이 잘 팔렸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오리온의 과자가 해외에서 좀 잘 팔리나 봐요. 그렇죠? 네. 네. 주가 차별화의 원인을 들어봤습니다. 제일제당은 비비고가 아무리 잘 팔려도 라이신 가격 회복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2분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미국 지표도 이제 과열 양상이 점점 식어가면서 수요도 전체적으로 침체, 경기 침체가 진짜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들이 계속 매크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료주가 직격탄을 맞게 될까요? 우선 좀 1분기에 보여줬던 추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일단은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쵸. 실적은 좀 차별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오리온이나 농심 이런 실적 발표나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도 그냥 뭐 잘 팔렸다가 아니고 그들이 실제로 잘 팔았습니다. 어떤 타겟이나 상품이나 지역 이런 것들을 잘 판 것을 알 수가 있고 일단 어떤 물가나 이런 경제 전망을 봤을 때는 사실 우린 투자는 입장에서는 어떤 경기 침체가 뭐 하루도 없이 바로 좀 시장이 반등했으면 좋겠지만 어떤 경제학을 공부하셨거나 뭐 저는 뭐 이제 나이가 30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경제 공황이나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보릿고개를 겪어보신 뭐 어르신들의 말씀에 따르면은 물론 어떤 경제 저명하신 분들이 학자분들이 어떤 경기 침체 없이 반등시키고자 어떤 정부 정책을 발휘하지만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근데 이거를 기간을 얼마나 줄이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가고 있지만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정부 정책에 따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명품은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죠. 돈 많으신 분들께서 뭐 쓰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하지만 우리가 민생에서 소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은 있지만 확실히 생필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훼손은 있지만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다 보니까 훼손폭이 적어진 모습이고 그 안에서도 종목들 별로 실적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2분기도 그 추세는 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해서는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처럼 소비자 물가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2%로 미국보다는 좀 인플레이션율이 덜하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민생이 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민생이 어려워지더라도 어떤 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진행한 투자 입장에서는 어떤 뭐 일반적인 뭐 사회생활한 직장인 이런 분들은 뭐 월급이 뭐 얇아졌네 이런 부분들을 좀 울상을 짓지만 우리는 그래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그런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이 네. 있고 반드시 아무리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은 있으니까 우리 프로의 시선만 잘 시청해 주시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름을 미리 좀 선침해, 여름 수혜주를 선침해하는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또 관련 종목들이 가격 인상 모멘텀에 튀어오르기도 했는데 여름하면 이번에 정말 더울 거라고 하는데 빙과류가 계절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빙그레, 롯데칠성, 뭐 맥주 관련해서 하이트진로까지 이쪽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으세요?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저도 매력적으로 보지만 좀 유감스럽게도 조금 강세 테마가 너무 강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적다 보니까 네. 매매는 가능할 정도로 기술적 위치에 있지만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떤 계절주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2017년이나 2018년에 계절주들이 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2020년, 2021년에는 아예 안 움직인 건 아니고 움직이더라도 상가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한 그 정도 기대 수익률 잡는다고 하면 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뭐 롯데칠성이나 다양한 종목들 있는데 투자 원칙에 따라서 일단은 조금 그 폭염이 우리가 보통 7월이나 8월보다는 이제 일기예보를 본다라고 하면 6월 중순에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짧은 스윙,
단기랑 짧은 수익까지는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뭐 한 3개월 정도 보유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아예 단기나 단기 수익 관점 그다음에 아예 보실 거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좀 양자택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뉴스를 잘 체크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빙그레가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나는 좀 트레이딩 스킬이 있고 뭐 뉴스나 뭐 일기예보 이런 거 잘 챙겨본다라고 하시는 뭐 하이트진로나 뭐 제주맥주 좋아 보인다. 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치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성웅 이사님 얼마 전에 뉴스가 됐던 이벤트성 재료도 여쭤볼게요. 네. 원가 부담 속에서 기후 그리고 설탕값 네. 급등 이 내용 때문에 과자 관련 종목들 다 같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것도 잠깐 장중에 반영됐다 거의 윗골이 달렸잖아요. 네. 이 부분은 연속성 없을까요? 원당 가격 즉 그 원재료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가격의 변화를 촉발한 게 뭐냐 이 부분이 수요로 인해서 촉발이 됐으면 장기화가 됩니다. 근데 공급단에서 네. 변화였거든요. 이게 네. 작황을 하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쵸. 그렇다 보니까 장기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은 뭐 재단과 관련된 종목 매매할 게 아니라 음식료가 이런 요인으로 빠지면 매수 대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가볼까요? 네. 가장 매력적으로 지금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들도 많고 딱 네. 그야말로 정말 주가 양극화잖아요. 네. 달려가는 쪽도 있고 다만 오리온이나 농심은 좀 쉬어가네요. 지금 살짝 꺾인 듯한데 네. 어느 쪽 노려보세요? 우선 매출처가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수급이 더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더해져야 되는데 네. 인적 분할을 했고 이제 그 지주사가 사업회사 쪽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뭐 30% 정도 매수를 해야 되는 현대그린푸드를 말씀을 드립니다. 1분기 실적이 한 260억 원 정도의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연간 1000억 원대 이제 영업이익 체력을 갖추게 되는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지금으로 한 4,682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비용을 감안을 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5,500억 원 이상은 갖다 놔야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는 뭐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공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적인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대를 봤을 때 네. 지금 뭐 눈으로 보기에는 차트가 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익 체력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뭐 이 가격대는 아직은 좀 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네.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매수가는 13,700원을 제시를 드리고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이익 반영 안 됐다. 분할 후 재상장과 함께 재평가 받고 있는 현대그린푸드 17,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손열 팀장님 종목도 들어볼게요. 토픽 짧게 가볼까요? 네, 제 섹터에서 이런 종목을 갖고 왔어야 됐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지금 당장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소개해드릴 종목 흥국 FMB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청량 음료 및 영양식품, 과즙 음료 등 이제 이런 음료를 납품을 하고 있고 스타벅스에 나오는 이제 과일 음료는 흥국 FMB가 납품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개별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은 잘 나왔고 못 나오는 종목 못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흥국 FMB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32%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흥국 FMB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 관련 종목이라고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쿠팡의 실적에 따라서 순환매가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시면 쿠팡이 이번 1분기 매출이 7조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뭐 동방이나 뭐 KCTC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뒤로 흥국 FMB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해외 마케팅 창구인 테일러 팜스가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일단 제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오로지 실적 쿠팡으로 좀 접근해 보시고 아 이 종목이 정말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마켓컬리 상장 뉴스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제 2,75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600원. 1차 목표가는 3,100원 말씀드리고 뭐 단기 수익도 괜찮고 중장기도 괜찮다. 그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국 FMB 앞자리 바뀌어 가는 그날까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식료주는 종목 선별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에 포커스 맞춰드렸으니까요. 두 분의 탑픽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죠. 소녀로 HB 투자그룹 팀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